참사랑과 참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첨단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탁 트인 영산강의 조망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행복한 이웃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첨단 휴먼시아 1단지 마을입니다. 함께해서 오늘이 더 행복하고 미래는 더 즐겁습니다. 희망이 알라리 연그러가는 이곳에선 하루하루 주민들의 삶의 꿈이 커갑니다. 와, 회장님, 무슨 단지네, 웬 텃밭이에요, 이게? 예, 우리 이 아파트에서는요, 네. 그 봄에 이제 우리 소장님이 이 전부 다 이 그 한 앞에 주민들한테 네. 이 세 개씩 이게 분양을 했어요. 이렇게 세 칸씩.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배추, 이제 가을 배추를 심어놨지만, 네. 여름에는 상추도 심어 있었고 여기가 호박도 심어 있었고 오이도 심어 있었고 가지도 심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전부 여기서 그걸 가져다가 유기농으로 전부 따다가 집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겠죠. 예. 이렇게 직접 재배해서 또 음식을 해먹고 하신다고 하니까 예. 건강에도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키우는 맛도 정말 쏠쏠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이제 이게 지금 김장배추를 지금 심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수확이 잘 되면 김장 다 할 수 있고 지금 이게 경로당에서 가져다가 아마 김장을 할 것 같아요. 예, 경로당에도 여기 심어가지고 고추 따다가 올 여름에 참 매운 고추를 맛있게 된장에다 찍어 먹었어요. 저기는 지금 겨울에 이제 그 저기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그 아마 씨를 많이 뿌려놨을 거예요. 예. 봄도 봄부터 해서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시사철 이렇게 심어놓고서 모종도 심어놓고서는 키워가지고 드시고 하니까 아니 마트 갈 일 없겠는데요? 그럼요. 마트 갈 일 없지요. 또 유기농으로 먹으니까 좋고 또 우리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이걸 관리를 잘해주고 우리도 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예. 네, 첨단 휴먼시아 1단지 내 유기농 텃밭이요. 우리 주민들에게도 분양이 됐었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단지 내에 있는 유기농 텃밭 처음에 어떻게 가꾸시게 된 거예요? 네, 아들이 공방에 갔다 오면서 게시판에다가 써놨다 하면서 본인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예, 예, 예. 오, 우리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신청할 생각을 했어요? 먼저 보니까 왠지 심으면 보람도 있고 재밌을 것 같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호기심도 많고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거 심었었어요? 토마토랑 상추 게다가 중국의 특수야채까지 심었어요. 와, 아주 다양하게 잘 심어놨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기특한 아드님이 모종도 고르고 직접 키워서 맛도 보고 너무 보람찼다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가까워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네,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이곳은 첨단 휴먼시아 네. 1단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가득 메운 우리 어머님들이 체조 삼매경에 푹 빠지셨네요. 힘드시다고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10개 더 합니다. 자, 살짝만 올리셔서 뒤꿈치 밀어 주시고 7 8 9 10 꾹 눌러 주시고. 아니, 씨고 좋다. 이게 무슨 요가에서 나오는 음악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노래도 되게 흥겹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가를 하시는데 씨고 좋다. 지화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더라고요. 이게 무슨 구령이에요? 아, 이제 뭐 동작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그런 추임새가 없으면 좀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얼굴도 밝아지고 예, 마음도 열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
경로당이 꽉 찼거든요. 평소에도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참여하세요? 네네. 이제 조금 뭐 일이 좀 빠지실 때도 있고 보통 이 정도 나오십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요가 동작 따라 하시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무엇이든 처음에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시니까 굉장히 유연하시고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령 소리가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해지는 구령 소리인데요. 어머니 이렇게 요가 따라 해보신가 어떠세요? 건강에도 좋고 매우 좋지요. 이렇게 나이 드신 형님들하고 어울려서 매주 이렇게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화목도 하고 또 단지는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서 요가 이렇게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요가 한 지가 지금 저는 참여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여, 형님들은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자, 박수 몇 번씩!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첨단 슈먼시아 1단지 아파트가요. 경로당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경로당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여기는 서민들만 사는 경로당인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착해갖고 말 잘 듣고 뭐 주변 보시오 깨끗하고 아주 좋잖아요. 네. 아주 좋고 또 우리 어르신들 몇 분 정도 나와 계세요? 한 30명 항시 나와요. 오. 한 30명 나오고 이제 저는 모임은 30명도 더 돼요. 한 50명 된디 여기 주로 이제 나오는 사람만 해서도 한 30명 돼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오손도손 동거동록하는 우리 경로당 식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앞으로도 우리 경로당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잘 모이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잠깐만 둘러봐도요, 아파트가 주변 경관도 참 좋고 왜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지 한눈에 알 것 같거든요. 우리 입주민 대표 부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지 저희한테 자랑 좀 더 해주세요. 네, 앞으로 영산강으로 흘러가는 이 냇물이 있어갖고 그렇게 공기가 좋아요. 이 조경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딴 데서 딴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여기 오면 부러워요. 이렇게 좋은 데가 이 대한민국에 서울도 없고 이렇게 좋다고. 다 그럽니다. 주변에서.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첨단 슈먼시아 1단지 아파트가요. 참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 첨단 휴먼시아 1단지는 2011년도 12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 입주 5년차로 세대수는 약 1232세대가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몇 주민들을 만나봤더니요,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참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또 우리 아파트가 상도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이제 저희 아파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각 동별로 이렇게 동간 거리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예,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천연적인 그런 환경을 저희가 살려서 이렇게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주민들 뭐 사생대라든가 그다음에 녹색 아파트 만들기 그런 행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녹색 아파트 만들기 그 행사를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저탄소 녹색 아파트 만들기 그런 장려상도 수상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엄마 손 밥상을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 잠시만요. 엄마 손 밥상은 또 뭐예요? 아 예. 저희가 그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 아이들한테 방학 동안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둘러볼 곳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곳곳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독서 교실도 하고 방과후 교실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곳에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335 짝을 지어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한데요. 또박또박 문제를 풀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의젓하고 대견합니다. 다 읽어보고 여기 쉽거든? 여기는 한번 주관식 서술형으로 한번 써봐.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우리 부센터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참 잘 마련되어 있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먼저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이제 여기서 돌봄을 하거나 급식 지원도 하고 간식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뭐 재능 개발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방과 후 활동 네네. 같은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 중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우선 학교하고 연계되는 기초학습이라든지 수학, 뭐 공예 수업, 또 뭐 독서 프로그램, 저학년들을 위한 거, 그리고 또 요리 프로그램, 또 영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뿐만 아니라 저쪽에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네. 치킨 나왔나 봐요. 이렇게 간식도 준비가 되고 또 급식도 이렇게 그럼 급식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애들 균형에 맞게 골고루 뭐 양식이라든지 한식, 중식 그런 골고루 식단표에 짜가지고 저녁에 급식을 무료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 수업부터 해서 급식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잘 챙겨주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안심하고 이렇게 아이들에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들이 믿고 일단은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니까 이제 식사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하시고 또 학교 수업하고 연계해서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다 성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계속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맞벌이 가정이 우선이에요. 아 그럼 조건이 어떤 네. 조건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벌이 가정이나 뭐 한부모, 뭐 저소득층 그게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이 쑥쑥 커가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우리 센터 어떻게 꾸려가시면 좋으실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인성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으로 바른 아이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마을 도서관입니다. 탈 이름 있어? 뭐라고? 알았어. 탈이 어떤 탈이 있었지? 저요. 언니 은서. 양반 탈이요. 양반 탈. 묻어졌던 탈이래. 그 선생님이 지금도 이거 해줘요? 지금 옛날. 그다음에 색지를 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세 명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거 살짝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집중력이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너무 열심히 수업을 듣더라고요. 네. 우리 여기 청해단 친구들은 다른 센터 친구들에 비해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아까 보니까요, 그냥 일반 책을 그냥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림책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던데 오늘 수업하신 거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책을 조금 골랐고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 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탈을 우리 친구들이 또 작은 책으로 만들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소장하면서 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독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러면은 책을 읽는 거를 더불어서 이렇게 도화지 위에다가 오늘 그림 그리나요? 아니요,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거를 싹둑싹둑 적기도 하고 오리기도 해가지고 책이 하나 뚝딱 완성이 될 거예요. 아, 책이 완성된다고요? 네. 그림책이 좋아요. 첨단 휴먼시아 1단지 내 위치한 아기자기한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참 많이 봤는데요. 네. 규모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이집은 규모가 참 큽니다. 원내로 들어오면 교직원 14분과 함께 전 모든 아이들이 65인이고요. 교실 클래스가 6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한 선생님당 3명을 보시기도 하고요. 5명을 보시기도 하고 7명을 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10명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선생님들이 자그마한 아이들을 모두 개별로 케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최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는 이렇게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시화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미술관이 따로 없네요. 화사 한 소국 한 송이 한 송이 아파트를 환히 밝혀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발걸음도 마냥 가볍기만 합니다. 네, 살기 좋은 아파트 첨단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통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장님. 네. 지금 국화꽃처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통장님은 여기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얼마나 사셨어요? 처음 입주할 때부터 살았거든요. 지금 한 약 5년 정도 됐어요. 입주 때부터 5년 네. 동안 그럼 여태까지 이사를 한 번도 안 가고 쭉 이렇게 살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학교도 가깝고 그다음에 동선 아파트 안에 거리도 되게 널찍널찍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기도 좋고 일단 또 놀이터도 군데군데 있어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예. 네, 아이들 때문에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아주 최적화된 네.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단지내가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네.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나 유지가 이런 게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관리소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청소도 자주 하시고 우리 경비하시는 아저씨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단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니까 그만큼 또 주민들도 그만큼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5년 정도 된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이 정도면. 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리자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겠지만요. 또 우리 주민분들의 단합이나 화합이 또 잘 되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첨단 휴먼시아 1단지 주민분들의 화합력은 좀 어떤가요? 같이 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요즘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내 아이다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다들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니까 이렇게 더 인상 찌푸릴 일도 없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잘 화합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에서는 첨단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울림 한만한 음악회 경기가 한창인데요. 오늘 우리 주민들의 장기자랑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구경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드디어 입주민 어울림 한마당 음악회 막이 오르고 주민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즐거운 마을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고사리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깜찍한 공연 모습까지 정말 신이 납니다.
사는 주민이세요? 네. 오, 우리 어머님은 몇 동 사세요? 112동이요. 아, 요 앞에 사시는구나. 네. 아니, 동네에서 이렇게 흥겨운 잔치 열렸잖아요. 네.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유치원에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풍성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현장에 아주 열성적인 포토그래퍼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토그래퍼는 아니고요. 무대 맨 앞까지 나가셔서 아주 열성적으로 셔터를 찍으셔서 한번 모셨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무대를 선보여준 우리 포도반 친구의 아버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구 응원하러 오셨어요? 저희 딸 이혜진이 응원 왔습니다. 오늘 따님이 이렇게 공연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귀엽고요. 귀여운 보람이니 같습니다. 귀여운 보람을 이렇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서 화면에다가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오늘 고생했고 최고! 흥겨운 공연과 함께 축제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박수 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렇게 동네 잔치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음악회 위해서 우리 어머니 또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 노래 한 곡 하라는데. 장기자랑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조용필의 기다리는 아픔이요. 요즘 날씨에 정말 딱 어울리는 노래 준비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1등 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화이팅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님의 등골,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이 먹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을의 주민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참가번호 1번 김명정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네 아저씨도 동네 이모도 그리고 굴철주야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동네 경비 아저씨까지 오늘만은 모두 모두 마을 축제의 행복한 주인공들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주민이 함께 만나고 또 관리소 직원과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114번입니다. 114번 우리 직원분 한 분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직원분들 앞으로 114번 바로 확인하시고요. 즐거운 공연과 함께 선물은 덤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마을, 사람 사는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살기 좋은 마을, 서로 나누고 꿈꾸며 사랑을 키우는 모두의 행복 마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웃과 함께하는 첨단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웃고 즐기고 노래하고 함께해서 더욱 행복해지는 동네 첨단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우리가 간다.